안녕하세요. 만나볼 행복지기 여왕벌입니다. 다음 영상은 뭘로 올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식생활에서 된장을 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집에 있는 채소, 3종 세트죠? 양파, 호박, 감자. 그리고 똥배 멸치 4마리. 그리고 주된 된장. 저희 집은 담아서 먹기 때문에, 예, 집에서 담은 된장이에요. 재래 된장. 그리고 두부 반모. 마늘, 간마늘 사용할게요. 티스푼으로 하나. 고춧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반 티스푼 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이 400ml예요. 400ml에 육수는 뽑지 않고요. 그냥 멸치를 이렇게 부질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감자가 제일 더디 익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얼른 썰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가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크기. 감자는 얇게 썰어주시면 더잘 익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물에 한번 헹궈서 넣을게요. 전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헹궈서 넣으면 전분이 덜 들어가죠. 해서 감자가 물이 끓어서 감자가 좀 어느 정도 익으면 다른 채소를 넣겠습니다. 끓는 동안에 야채 썰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예요. 그렇게 매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약간 칼칼한 게 좋아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썹니다. 청양고추는 그냥 지금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호박 저희는 동그란 호박을 밭에서 따서 이렇게 하는데요. 사서 하시는 분들은 호박 한 3분의 1개만 넣으시면 돼요. 반좀 못되게. 반좀 못되게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양파도 이게 작은 거로 치면 한개 정도 돼요. 작은 거한 개. 중간 거는 반 개. 이렇게 썰어주시고. 된장하고 마늘하고 파는 맨 나중에 넣겠습니다. 파는 이렇게 그냥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우, 두부가 찌개용으로 했더니 엄청 부드럽네요. 이렇게 해서 끓으면 넣겠습니다. 감자가 보글보글 잘 끓었어요. 이제 채소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한 소끔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두부 넣어줄게요. 채소도 이제 아주 잘 끓어서 된장을 풀면 되겠어요. 두부 넣겠습니다. 두부 이렇게 넣어주고요.
된장하고 다 넣겠습니다. 그 청양고추의 약간 얼큰한 맛과 또 멸치 넣었잖아요. 멸치의 그 구수한 맛, 그리고 이제 된장이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가 형성이 됐네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아주 약간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도 먹어도 이렇게 크게 고춧가루가 들어갔구나 하지 않을 정도의 맛입니다.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끓기만 하면 드시면 돼요. 짜잔! 와, 다 됐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을래요. 밥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두부가 야들야들해요. 그리고 호박, 양파, 감자도 하나 얹어볼까요? 아유, 된장찌개 역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수하고요. 행복해요. 더 감사한 거는 제 옆에 국화가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선물했어요. 가을이면 왠지 집안에 가득한 국화 향기를 좀 뿜고 싶거든요. 예쁘죠? 한아름 준비했어요. 오늘도 이 찌개가 끓는 소리, 옆에 나는 국화 향이 너무나 좋은 행복한 하루입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